Hey, Rimuna, can you introduce us to the next corner? Oh, it is somebody that you really, really like. Really? Yes. Cool. The girl who became famous through K-pop starts season 6. Okay. It is Shannon with explosive vocal skills. My friend, yeah. Well, K-Rush went on a cherry blossom date with her, so why don't we check it out now? Let's go. K-Rush가 준비한 특별한 데이트! 봄의 여신, 봄의 천사, 샤넌과 함께하는 벚꽃 데이트입니다! 샤넌! K-Rush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샤넌 씨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아... 네. 거의 뭐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오신 것 같아요. 얘들아, 친구, 나는 샤넌한테 꼭 물어볼 게 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평소에 샤넌 씨한테 궁금한 거 있었어요, 혹시?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 샤넌 씨 아세요? 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네? 테레비 많이 봤어요. 테레비 어떤 테레비 어떤 어디서? 테레비에서. 테레비 어디서 그러니까? 테레비 모르겠네. 많이 봤어. 손녀 있으세요? 혹시 손녀? 네? 손녀 있으세요? 손녀 있어요. 손녀가 이뻐요? 샤넌이 이뻐요? 샤넌이 이쁘죠. Do you speak Korean? 자, 샤넌 통역과 함께하는 샤넌 인터뷰. 네. Is there anyone who actually watches like K-pop star in like? Yeah, I'm from LA, and we watch K-pop star. LA에서. 세 분 다 말레이시아? 아니요. LA. LA, 아 죄송해요. 오늘 꽃 보러 왔다가 샤넌을 봤는데 꽃이 이뻐요. 샤넌이 이뻐요. More beautiful, flower, 샤넌. One, two, three. 샤넌. You're liar. 자, 하나, 둘, 셋.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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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자, 우리가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K-pop 스타가 끝나고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부모랑 부모님이랑 네, 부모님이랑 부모님 영어를 하고 와서 그래요. 아, 하다가 힘들면 영어를 해도 돼요. 영국과 출신이니까 또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pop 스타가 7개월 동안 하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는데요. 저는 어머님 부근 무대가 오늘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놨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생각보다. 오, 자기 스스로의 무대를 너무 잘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한 90%? 아, 그렇구나. 그래서 순간 시청률이 샤넬 씨 부분에서 20%를 넘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이제 JYP님께 약간 좀 시사평을 들었을 때. 아... 정말 말도 안 돼요. 노래하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노래하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문제가 운동 막 하실 때가 넘었거든요. 아, 네. 우는 장면을 제가 우는 거요? 농담이고 제이슨 송을 살짝만 좀 들어주세요. 제이슨 송이요? 나는 If you don't want to see the girl I want to be the one. <기가 막히게 하는데. 웃음> 아니에요. 박진영 씨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진짜 포커페이스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와, 정말 카메라 앞이면 예의상으로도 막 아, 맞아야 할 텐데. 야,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매력적인 성격이네요. 그래서 우리 매력적인 샤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는 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OX로 답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솔직히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왜냐면 우리 친구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TV에서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러는 거예요. 꼭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기염 때문에 미안해요.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가 콧물이 흐를 줄 알아, 흐를 것 같았어. 네, 미안해요. 네. 아니에요. 다음 질문. 네. 나는 섹시보다 큐트가 더 어울린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섹시와 큐트 하나씩 본 다음에. 아니, 왜냐면 저는 원래 걸크러쉬 느낌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걸크러쉬를 보여줄 수 있는 표정 같은 게 있을까요? 표정이요? 네. 그럼 제 지금 생긴 것부터 그렇잖아요. 제 말하는 것 자체 그렇지 않아요? 아, 마지막 질문. 나는 SBS가 KBS보다 좋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는 예스 오늘 해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 지금 KBS 월드에 캐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했습니다. KBS 무리학교에, 와, KBS. 그때 좀 잘 먹는 소녀로 나오셨어요. 너 한 마리 더 먹어. 맛있어요? 감사해요. 참. 살 안 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먹방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제일 크게 갖고 오셨네요. 나는 순대. 오, 진짜 맛있는데. 가까이 대지 마세요. 순대 말고 좀 힘든 한국 문화가 있어요? 그런 선배 후배 이런 거 있죠. 아, 순대 문화. 네, 제 성격은 원래 되게 밝고 약간 친해지려고 하는 그치. 성격이거든요. 낯가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라 생각하면 돼요. 처음 만났는데 나는 막 이러고 있는데 우후! 우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이 처음 만날 때부터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연예인 친구도 생기고. 그쵸? 그쵸? 네. 연예인 친구가 있으면은 지금 해야 될 거는 전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화요? 네.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엠버한테 한번 할까요? Hello? Hey, where are you? Tell me something I need to hear right now. They're filming it right now and they need you to say it. 찬아나, 너 누굴까요? 아니 그거 말고! 알았어 엠버 딸 근데 그거 빼고 목기 좀 부리지 마 목기 부리지 마 아니 그 말 아니야 지금 No! What is the thing you always say? So you don't something me? 내가 너 보고 싶다고? 아니 아! 아 진짜 네, 1분 지났어 1분이 지났습니다 1분 지났어 You have to say you love me Oh my god 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 안 했어 아싸 민망하다 아싸 끝났어 엠버씨 아 사랑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생기고요 진짜 막 똑똑하고 욕심 많고 자랑스럽고 내 친구 Stupid I love you 그리고 캐리어스톤도 항상 파이팅 하고요 제가 또 나중에 나가고 싶어요 네 다음에 꼭 한번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엠버씨 Thank you 네, Thank you. Love you. Bye. 끝 인사를 할 건데 끝 인사는 또 케이러 씨 팬분들에게 영어로 편하시죠? 둘 다 불편해요. I hope you enjoyed our K-Rush episode today with me, and I hope you keep on watching their videos.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순대 한번 마지막으로. 안 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I always liked her, but I become a huge fan after watching this. You too, right? Yeah. And Luna,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Oh. You feel so short every time. I know, right? Yeah. Well, Bam Bam, make sure to be even more excited next week. Okay. Because we have an interview with EXID coming up. EXID, oh, okay. Woo! You know the dance? Yeah. We are there. We do it, do it. Okay, thank you. As always, we have a quiz for you. Can you see it down below? Right here? Yeah, if you know the answer, please leave it on KBS World website. We will choose the winner and give out our sign and many another K-pop idol sign CD. KBS World Idol Show K-Rush. See you next week. See you next week. Bye. Bye.